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네. 약속을 하셨는데 네.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?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. 네, 그 삼성 네.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. 이제 올해만도 한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이때 폐지 그러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. 아, 이게 혹시 삼성 네.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? 아니요. 네? 그 자 재벌 그 제가 네. 뭐 네, 통제를 하시니까 네. 마무리 할, 네.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 그 저 슈퍼 개미들이 떠나갈까봐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벌면은 1천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 가져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떠나갈 분들은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 같은 금융 범죄, 이 대주주 전횡 이런 범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. 저는 이 금융 저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. 듣고 싶습니다. 지금 뭐